펼쳐 보여주고 싶어 꾹꾹 접어 숨겨놓은 마음이 자꾸 튀어나오려고 해 왜 이렇게 바보가 되는 거야 네 앞에 서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좋아해 그게 다야 그렇지만 알아낸 보기보다 복잡해서 읽어주면 좋을 텐데 모든 페이지를 다 펼쳐서 감춰놓았던 상자를 열어서 여섯 살 동생이 태어나던 때와 열두 살 분노를 처음 배운 때와 열다섯 남겨졌다는 두려움과 그리고 열여덟 가슴 벅찼던 꿈 넌 무슨 얘길 할까 잠들지 마 읽어줘 낯설다고 생각 고개를 돌리지 마 나를 봐줘 너에게 건네는 한마디가 수백 가지 말 중에 고르고 골라서 수만 가지 맘들이 얽히고 설켜 그나마 가장 그럴듯한 나란 걸 알까 넌 열어버리고도 하지 않잖아 들여다보려고도 하지 않잖아 요즘엔 힐끗볼 뿐이잖아 읽어주면 좋을 텐데 모든 페이지를 다 펼쳐서 감춰놓았던 상자를 열어서 여섯 살 울고 있던 어린 엄마 열두 살 매일 뭔가 부서지던 집 열다섯 더니 미웠던 아저씨 그리고 열여덟 멀게만 느껴졌던 꿈 너 무슨 얘길 할까 너는 날 아직 몰라 괜찮아 당연한 거니까 oh, yeah. 부담은 갖지만 싫다면 닫아도 되니만 말해 oh, yeah. 읽어내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겠지만 단 하나 네가 알아줬으면 하는 거 너를 만나고 내 팬이 살아난 거야 oh, yeah. 여전히 어지럽지 먼지가 수북하네 오랜만에 열어보는 직간에는 상처가 쌓여있네 나는 내 변했는데 너와 내 생각이 우리가 된대 또 발자국은 지워지질 않아 싱크가 번진 채로 남아있지 엄마가 많이 아팠던 고등학교 시절에 난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냥 방켠에 나를 가두고 지냈어 맘을 주눌버리고 술과 담배로만 몸을 채웠어 그렇게 시간은 나를 빨리 감아댔고 결말인 줄 알았던 그래 겨울 널 만나고 이 자리야 난 그래 아무 의미 없다고 느낄지도 몰라 넌 내게 세상을 쓸 용기를 준 건데 뭔들 어쩔까 다시 한번 적어보는 거지 oh yeah. 모든 페이지를 다 펼쳐서 감춰놓았던 상자를 열어서 여섯 살 동생이 태어나던 때와 열두 살 분노를 처음 배운 때와 열다섯 남겨졌다는 두려움과 그리고 열여덟 가슴 벅찼던 꿈 넌 무슨 얘길 할까 잠들지 마 읽어줘 고개 돌리지 마 나를 봐줘